바치는 노래입니다. 어머니께 바치는 노래라요. 아멘. 기다리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멘. 정송 어려 모임을 활짝 열어볼게요. 일요일 날 김치현 목사님의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2절에서 30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아이고. 어. 상수 누나가 들어오셨구나. 아이고 이제 태양만 안 보고 캄캄한 중에 있으면 된다. 아이고. 더빈 대충이 너무. 에. 이제 햇빛만 열심히만 된대. 아멘. 큰일 날 뻔했지만. 한준이 해피버스데이. 누나 고마워. 아. 노래 한 곡 해줄까? 노래 한 곡. 아 참 그 어 어머니가 오늘 고생하셨네요. 네 어머니가 참 함께 오늘 서 있어 이렇게 조촐하게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뭔가? 참, 그 전에는 참 너무나 이 제목에 대해 가지고 알지도 못했는데 참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아, 그리스도는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원형의 자리를 완전히 약탈당하고 그 땅을 유린당 생명의 땅을 유린당해서 도대체 그 어떤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정답인가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제가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 원형의 자리,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원형의 자리에, 그 원형의 사람이 찾아오니까, 원형의 사람이 찾아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의 사람은 예수님이지, 사실은요. 참, 예수님인데,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는, 참, 목사님과 영식이 형님과 청송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예수님. 참
그 달리 말하면 그 흙의 자리에 씨가 떨어진 거지요. 형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게 연합이잖아요. 흙과 씨가 연합한 그 연합이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 생명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농사를 지어 보면 씨가 밭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 놀라운 거라. 너무 놀라운 거라. 그래서 생명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그 어느 하나 그 버릇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 버릇이 없는 거. 목사님이 그 모든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 판단하고 이렇게 자로 재고 저울에 달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그 필요하다 함께 살자 하셨잖아요. 참 그 내가 그 원형의 자리를 읽고 있을 때 그 영식 형님이 찾아와서 한준아 같이 살자 끊임없이 같이 살자. 근데 그 세월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마 수년이 더 흘렀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일들도 벌어지고 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번에 그 청송에 이제 도마를 만드는 체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도마 만드는 체험을 할 사람을 온나 했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영주가 와서 영주. 근데 이 영주가 요번에 와가지고 옛날에 영식이 형님하고 영주 신랑하고 영주하고 십수년 전에 영식이 형님하고 국화밭에 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영주가 오분에 와가지고 그 우리하고 교제를 하면서 영주가 뭐라는 얘기를 하노 하면 오빠가 너무 많이 변했대. 오빠가 내가 너무 많이 변했대.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너무 많이 변했대. 그게 뭐냐 그 봄에 콩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폭풍을 지나야 되고 때학볕을 지나야 되고 농부의 그 더운 날에 그 잡초도 뽑아주는 그런 걸 다 지나와서 가을에 그 콩이 돼가지고 메주가 쑤여지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그렇구나. 내가 십수년 동안 그 농부한테 형님이나 영식 형님이나 모든 청송에 오매 가매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주는 십수년 만에 나를 봤지만은 그때 천지도 몰랐을 때 내가 하늘과 땅도 모를 때 영주도 만났고 근데 영주는 십여 년 지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나를 보니까 그렇게 그 내가 오빠가 그렇게 그 먹기 좋은 열매로 변해 있다 이래 얘기를 뭐 간증을 하는데 참 그 내일이라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이런 좋은 것을 우리한테 나에게 주셨구나. 이 빛 오늘 제목도 비천한 나에게 이 비천한 나에게 생명의 아들로 이렇게 낳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거다. 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의 문제를 끝낼 것은 예수밖에 없고, 또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날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도 거기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고, 우리도 거기에 있을 때만 비바람이 치지 아니하고 폭풍우가 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래서 요번 그래 참 요즘 뭐 교회에서 뭐 즉문즉답이라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는데 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하고 연합되지 안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질문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결국은 아무 할 말 답을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답을 안 하고 그냥 웃었잖아. 웃고 그냥 싱긋이 웃고 말았단 말이야. 그 뭐냐, 그 참 그 야 그렇구나,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된 것도 아니고 살아내야 되는 거지, 그죠? 어? 그 우리가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함께 살아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인 거라. 아는 거는 얼마든지 나도 아는 거 막 아는데 살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사실. 알면은 아는 거하고 살아내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틀린 거구나 하는 걸 뭐 절실 느끼고, 결국은 그 또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태어나가지고 옹알이를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뒤집기도 못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뒤집기 하고 어느 순간 되면 또 일어나가 혼자 벽을 짓고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벽을 안 짓고 혼자서 막 뚜벅뚜벅 걷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래서 결국은 아 하나님과 연합했는데 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하고 연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켜볼 일이다. 그냥 내가 할 말이 아니고 지켜볼 일이다. 지켜보면 답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너무 아름답게 그 질문한 사람이 결국은 그 두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나도 그랬으니까 그 질문한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도. 응? 그 질문한 사람 속에 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신기하고 재밌는 거라요. 아, 그래서 참 내가 참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참 이런 자리에 왔는가 생각을 하고, 참 오늘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참 그 또 집사람하고 또 우리 원영이하고 이렇게 그 생일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아 내가 아 그 참 어머니가 너무 귀하고 또 원영이도 너무 귀하고 또 우리 집 사람도 너무 귀하고, 아 참 내가 무엇이 간데 뭐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내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결국은 전에는 내가 알 때는 하나님을 찾으러 댕겼고 내가 알 때는 예수님을 찾으러 댕겼는데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내 앞에 어머님이 예수님이고 내 앞에 원영이가 예수님이고 내 앞에 집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그 한 사람한테 그 죽음의 향기를 이렇게 내는 것이 내가 가장 하나님하고 화목되는 길이구나.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아, 이래 생각을 하고 참
너무 쉬운 복음, 어? 너무 쉬운 복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아, 그래서 목사님이, 아, 교회에 오는 모든 형제들은 천하보다 귀하다. 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영식 형님이 내한테 늘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 영식 형님이 그걸 강조하는 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내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아, 그렇구나. 아, 내 앞에 있는 교회에 온 모든 형제들이나, 내 앞에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예수를 내한테 보내셔서, 나의 부족한 것을, 어, 나의 생명의 그 성장함,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이것이 결국은 참 김시원 목사님이 참 얘기했듯이 우리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 생각하면 돼.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깊이 굴복하면 되는 거라.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은 참 너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 그 오늘 뭐 날씨가 변덕스럽고 막 이래 한데도 또 변함없이 우리 그 청송에 이렇게 월요 모임에 이렇게 숨결이 또 상숙이 누나 윤혜 누님 참 영식이 형님 정말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 되고 더위에 정말로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천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인데 상숙이 누나도 그렇고 숨결이도 봐도 너무 영광스럽고 상숙이 누나를 봐도 너무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고 우리 이거 참 너무 이렇게 눈물 나게 감사한다. 우리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축되어 함께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가장 그 안식이고 우리의 가장 안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안식은 없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만나게 이렇게 생일창도 차려준 집사람한테 다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만난 생일상 차려준 사람 나오세요. 오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상숙이 언니. 어? 반가워요. 얼굴은 개았네. 이렇게 빨긋빨긋한데 이런 데가 다 지금 흉 텄네. 이게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 이게 다 까매진데. 그러면 이제 징그럽게 되는 거지. 그래서 햇빛만 안 받고 뭐 그래서 자외선 듬뿍 바르고 그리고 그게 촉촉하지가 못해요. 주름이진데 상처난 부위에.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용식이 언니가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미인된데 올 여름을 잘 보내야 되겠다. 아 진짜 올 여름 너무 신나게 놀으려고 했는데 빵이다 빵. 오늘 이 하루를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한준 형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 나는 생일 같은 거를 안 해봐서 너무 어색하고 그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 날짜 지켜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 이런 게 그렇다 했는데 아, 저는 그 아, 그 한준 형제 생일이 오니까 그 이게 어머니의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아, 네. 저는 늘 그렇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도 야 너희들이 태어났지만 미역국은 내가 먹어야 되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위치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합당하게 사는 거구나. 아, 네. 어, 여기에 있으면서 뭐 다른 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처해진 환경과 내게 주어 그 한준영제도 방금 얘기했지만 내 앞에 그 주어진 그 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전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번에 갑자기 그래 뭐 청송에 누가 올 사람 있어요 가니까 숨결이는 온다고 했다가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 토요일날 직장 가야 되는 걸 깜빡했대. 그래서 또 이렇게 못 오게 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같이 와서 일요일 주일까지 말씀 같이 듣고 또 교제도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도 한 번도 가까이에서 막 같이 해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친분과 이런 걸로 엮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 흐르는 대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대로 그 맞이한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게 나오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흘러온 사람들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모임이 되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숙기가 오늘 이렇게 여기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숙기가 어제 막 간증을 막 했거든요. 하는데 그 이제 그 자기 선년이 동생이 하늘나라 가면서 그 어머니를 섬기고 그 남편을 섬기고 또 옛날 같으면 숙기가 그렇게 제안받는 사람이 아니고 막 무조건 대구교회 가고 막 모임 있으면 그렇게 오고 이럴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 교회를 가자고 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 교회를 갔다가 다시 여기 모임에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그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한테 제안받고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자기 옛날에는 막 자기 고집만 피웠거든. 아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면 막 짜증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걸 하는 숙기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는 그냥 그 위치에서 살아내는 거구나. 그 피조물의 자리구나. 그게 세 글자로 하면 피조물, 한 글자로 하면 흙의 자리. 그 자리가 전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그 어머니 모시고 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조금 뭐 30분 이렇게 늦게라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 우리 서울에서도 막 딸이 오고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는데 저희 집도 이렇게 막 잔잔한 어떤 일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나가지만 그 세상에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은 지나가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께 가는 그 굳건한 그런 환경들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이렇게 청송교회를 있게 하신 여러분들이 내 앞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큰 잔치로 모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근데 날씨가 엄청 덥죠 지금 너무 덥죠 오늘은 좀 시원한데 얼마나 그 더운지 그래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더위에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밤에다가 밭일을 계속 할석딱하대 그래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아들을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 불려져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연합 안에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어머니가 이렇게 옆에 함께 와 있는 이 시간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무튼 오늘 최고의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숙이야. 상숙이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일단은 오늘 한준이 말을 듣는데 쭉 그 내가 청성계에서부터 지금까지를 다 돌아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당연히 말도... 너무 가깝다. 무섭다. 지금 멀리 떨어지시라.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말씀하는 거를 내가 알아들었다는 걸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간증을 못해서 환장이 든 사람 같았어요 내가. 네? 그랬었고 또 조금 지나니까 조금 뭔가를 알아갈 때는 준효 형제 욕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었어요. 스카이프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 내 육신으로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서 내 뜻대로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직 이상숙이가 멀은 거예요. 멀으니까 준영 형제 계판으로 만들어 놓고 처음에 준영 형제가 아주 말 잘 듣는 양처럼 잘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개판으로 하니까 하느님 아유 상숙이 아직 멀었구나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러니까 준영이를 또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또 내가 이렇게 스카이프를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했나 맨날 준영 형제만 탓하고 있었어요. 준영 형제 때문에 내가 스카이프도 못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싸웠어요. 매일 싸웠으니까 월요일날은 청소 스카이프 가야지 이랬다가도 그날 싸우는 바람에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대만 욕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서로 우리 싸움이라는 건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손바닥에 쳐야지 싸움이 되는 건데 나는 항상 준영 형제만 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고 내가 알아질 때까지 또 들어보고 그리고 나의 표대도 생기고 요즘에는 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또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언젠가 말하겠지 지금 오늘 아까 한준이가 말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누구한테도 무게를 안 달고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람으로 대한대지 난 무게를 따지면 나는 0g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 흐름이 내 맘대로야. 들쑥날쑥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게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자꾸만 나 채찍하느라고 이렇게 날 자꾸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또 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얼굴 딱 다쳤을 때 하나님 제가 뭘 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광명근 엄마가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우리 엄마한테는 이제 다쳤다는 말 못하고 내가 다른 거 뭐 잘못을 했는데 엄마 이런 상황이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 또 그러시더라고. 감사 내가 요만큼밖에 못하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고 하면 안 돼. 따지듯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냥 내가 뭐 요즘에는 좀 바뀌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길로 빨리 갈 수 있게끔 내가 정말 사람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또 이걸 채찍이구나. 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제가 영영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한때 영재를 참 질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잘 살고 있어가지고 진짜 한준 형제랑 이렇게 잘 사는 영재를 보니까 정말 질투가 나더라고요. 나는 왜 그것도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한때 들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 난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난 진짜 장담을 못하겠어요. 난 지금 뭐 내가 오늘 당장도 진짜 사람들이 오늘 당장도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알겠어 이 말했을 때 난 진짜 웃겼거든요. 아 왜 저렇게 말하지? 그리고 정말 웃겼던 게 너무 많았었는데 그리고 뭐 먹기 좋은 양식을 뭐 주시는 오빠 이러면 내가 아니 무슨 뭐 오늘도 아까 영주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먹기 좋은 양식을 주셨다는 오빠 한준이 먹기가 참 좋았다 이 말이 오늘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그냥 뭐야 왜 양식에다 비교하고 속으로 난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그런 말도 알아듣겠고 나 혼자도 생각을 해보고 왜 영주가 한준이를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준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었고 왜 우리 목사님은 여러 사람한테 다 무게를 두지 않고 다 전부 다 감싸 안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천성교회에 또 늦을까 봐 시간을 또 계속 봤어요. 왜냐면 어저께 토요일 날 그 상근 오빠 말씀을 들으러 가려는데 그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장을 또 못했는데 오늘도 또 지금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잘 돼서 들어왔는데 이런 모든 게 다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항상 남의 원망만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저는 앞으로 목소리 안 들린다. 이제 된다. 나는 앞으로 정말 우리 한준이 영재처럼만 살 수 있어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그냥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보고 살아도 나는 됐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간간이 숨결이한테 제가 뭐라 그럴까 그 간간이 이게 숨결이 말씀을 숨결이가 옛날에 전도사였대요.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잘 무슨 짓을 언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해서 아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진짜 걔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번 이제 찾아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말했구나 이제 이것도 알고 숨결이 전화 오면 반갑고 우리 윤혜 언니가 오늘 안 나오셨죠? 왔다. 왔네. 윤혜 언니가 이렇게 전화 한번 해주시면 옛날에는 이 언니가 저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언니가 아무래도 그 하나님 귀신이 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그 사탄이 넘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거구나. 왜 내가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너무 이 세상에 이 쌓여져 있으니까 나는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맨날 힘들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 자리를 가지 못하니까 난 계속 이렇구나. 또 한 소리랑 통화를 하는데 한 소리가 십자가에서 떼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면서 누나 너무 쉬운 거래요. 난 너무 어렵다. 어? 정말 모르겠다 한솔아. 응, 나 어떡하냐 내랬더니까 누나, 누나는 그 자리에 빨리 가 있어야 돼. 그래야 준영이 형이 네? 갈 수 있어. 아니 준영이가 더 오래됐는데 준영이가 가야지 내가 어떻게 가. 또 이렇게 며칠 전에 또 그 말도 되지 않은 거를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얘기해주고 또 우리 숨결이는 한 번씩 또 이렇게 성경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해주고 제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이야. 최고다 최고. 아 유네. 아이고 할렐루야다 진짜 상수이가 고난의 이유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아픔이 올 때마다 다른 자리로 가는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막 이제 참 사람의 길로 행진하는 모습이 조금 더 빨라지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다. 아 오늘 참 우리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우리가 우리 세상의 복음은 다 복음이란 말 자체가 가짜고 이 우주의 참 복음은 이 우주에서 우리 대우계가 시초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일이 성취되는 게 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일이 성취되니까 우리가 시작하고 이제 참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60이 됐는데 이 60까지 이 참 사람의 자리에 오는데 이제 60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도 사는 거가 안 보이네. 그래 항상 맨날 둔하지. 또 숨결은 좀 촉발라가지고 내한테 쿡 찔러줘요. 그럼 아차 야야 네 말 듣고 맞다. 자 이래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눈이 가려져 버렸어. 밖에 나가면 당신도 하나님 몰라도 당신도 사람 나도 사람 이 선한 거가 안 보이니까 그냥 누구 말대로 질질 끌려가는 거지 뭐. 아, 이 끌려가더라고. 왜냐면 안 보이니까. 혜경이가 요즘 좀 상태가 안 좋아가 가한테도 뭐 내가 맨날 항상 끌려다녔지 뭐. 끌려다녔는데 왜냐하면 내가 선한 거가 안 보이니까 그건 자꾸 끌려내는데 지금도 그만하면은 네가 이 우리 교회에 와가 말씀을 받고 네가 이 노선을 좀 탔으마 이 노선을 갈아탔으마 이거 외에는 참 사람의 자리가 없는데 너는 거기서 네가 지금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가 짠한 그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너와 내가 이 참 사람 자리 만나가지고 어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항상 주위에서는 보면 작년에 저거는 맨날 빌빌거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맨날 끌려간다 하는 소리 듣는다고요. 그렇지만 이게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안 보이니까 세상 나가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 이제 부장님을 하면 점심을 내가 저녁을 초대했어요. 저녁을 초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그분도 뭐 이래 지금은 남미 호랑이 나는데 오만 종교를 많이 거쳤더라고. 나보다 60세인데 그래가 아이고 부장님 저는 이제 종교에 거쳐가지고 대우교에 있는데 하나님은 난 모릅니다. 근데 내 하나님은 어디나 하면 부장 내 앞에 지금 부장님입니다. 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언제 하면 또 자기로 오빠 이번에 만나기로 했는데 서비스 만나기로 대화하기로 했는데 오빠가 상당해가지고 목요일날 모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눕시다 하면서 왜 그것도 부장님이 또 자기로 오빠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 진짜 이거 우리가 참 상상도 하지도 못한 이 하나님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 대신에 살아라 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실패를 했잖아요. 어 진짜 그 천사를 참 아름다운 천사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 대리로 맡아놨더니 이게 자기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이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못한 걸 우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이 자리 오니까 이거 봐 이게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중매쟁이를 만나가지고 이놈의 창신 일정으로 가버린대. 와, 이 귀한 놀랍고 귀한 은혜가 어떻게 이 보험만 받아도 사실은 뭐 물질은 풍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안 딸려간다고 사탄한테. 아니 물질은 풍족하지 않아도 집착을 안 한다고 이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밥 누구만 들어 자기 아빠 저번에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밥 두 새끼 안 굶어 죽인다고. 얼마나 참 이게 가볍고 내 뜻과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볍고 시원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가 저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줬으면 이 마음밖에 없도록 이렇게 빚어놨으니까 이래 참 얼마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복음이 완성된 이 우주에 복음이 완성된 교회. 야, 이 신나고 어디 직장에 가도 그냥 관계 맺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냥 이래 내사 이래도 저래도 막 이래 어쩌면 관계 맺어볼까 요거 마음밖에 없도록 이렇게 조성해 놓으니까 얼마나 참 가볍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요즘 보면 상수기를 보면 참 우리는 오빠는 내나 우리는 다 겪고 하기 때문에 상수기 앞날의 미래가 다 보인다고. 영지도 다 겪어서 앞에서 보니까 끝나는 세월을 다 겪어봐. 이제 막 이제 좀 있으면 언젠가는 준영이하고 다시 재회할 날이 뭐잖아 올 것이라고 하나님 붙여줬는데 하나님이 짝 지어줬는데 설득하지 마라. 그거 숨겨라. 설득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지 언니 네 말에서 그 말 하면 안 돼. 그래 언젠가는 모르지만 앞에 권이 보인다 이 말이다. 아니야 그건 언니 네 생각이야. 그러면 하지 마. 아, 또 촛불이 촉촉 하는 거나 일단.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 보지. 그거 여태까지 진짜 그런 말 하지 마라. 알 수 없다. 그래, 그래 그런 마음은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이 보인다고. 한번 잊은 몇 년, 2년이 그래 쉽게 또 그렇게 되나. 아, 그러면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마라니까. 아, 알았다, 알았다. 하여튼 그래 이 복음이 완성된 교회 와가지고 이 산다는 이게 참 사람이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가벼운지 삶이 이제는 네. 뭐 더할 나위가 없고 이래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안전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맞을까 우리 교회를 자랑할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와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마음에는 전부 다 풍요를 누리고 생각이고. 그래 난 내가 이런 누리니까 니는 아직 그 자리 모르는지 뭐지 나 일단 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니처럼 그 과정을 다 겪었다. 아니 그래.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거는 이야기만 딱 해. 아이고 그래 그래 이게 야야 그러니 한 니 터고지 니 톡톡톡 튀어나오지 마라 니 그것도 좀 야야 아 그러니까 아니야 숨이 안 쉬셔서 그래. 숨 쉬려고 주머니 왔는데 언니가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숨이 또 목구멍이 이렇게 새사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숨겨라. 내 말하는 건 율법이 나도 율법을 이야기하고 험난한 길을 율법을 다 끝내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언니 네 험난한 인생을 살아. 언니 네 인생만 이야기해. 너무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절대 하지 마. 그래 그래 알았다. 하여튼 이 새들 가벼운 세상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유리 언니는 다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생명만 부르고 사는데 한 번씩 유리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상숙이 언니 마음이 어떤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상숙이 언니를 살려야 돼. 무조건 나는 언니야 편이야. 상숙이 언니 앞에. 나는 왜 하나가 안 되느냐 하면 내 혼자 하나 되면 뭐하냐고. 어? 십자가의 하나님은 나는 알아. 왜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계속 하나가 돼. 근데 내 믿는 사람은 하나인데 왜 안 되겠어? 나하고 노선이 달라. 내가 하나 되고 싶어 한데 상대방이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1도 없어. 뭐가 하나 돼? 안 돼. 왜 영재 언니하고 한준이 오빠가 하나 된 걸로 보이냐면 똑같은 가는 길이 같지만 그 노선 안에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언니나 오빠가 하나 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한준이 오빠나 영재 언니가 사는 곳에 나도 가서 살고 싶고
거기 가서 숨을 쉬고 싶다 이 생각 드는 거지. 왜 내가 중성방에 오겠어? 숨이 쉬어지니까 산소통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지.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율법적으로 있잖아, 누군가가 있잖아 좋게 이야기해준다 그럼 난 못 와. 어, 순결아 네가 기다려봐. 뭐 누가 남김에게 뭐 잘 돼. 나 안 와. 내가 돌았어. 여기 와서 숨 쉬게. 숨 안 쉬죠. 내 모가지를 조우는 것 같아서. 그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아, 내가 너를 혼이 보인다. 안 돼. 무슨 혼이 보여. 하느님이가 혼이 보이게. 뭐가 보인다는 것은 가짜야. 나는 귀신을 봤어. 가짜야. 그런 말 하지 마, 언니. 진짜. 나는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로, 진짜 내가 하느님 혼이 아니면 안, 못 사는 사람으로 드러나더라.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 될 수 있다고? 안 돼. 내가 뭐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 다 받아주게. 뭘 받아줘?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받아줘? 내가 얼마큼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뭐시가? 내가 아무것도 아이가? 내는 거 먹으니 다 받아주기만 받아줘? 안 되지. 나도 있잖아. 힘들지. 근데 내 힘든 거 놔두고 어떻게 남을 받아줘? 안 돼. 근데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에 젖어 있으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보여진다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숨 막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언니가 내 성격을 잘 아니까 내가 언니 앞에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언니가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난 입 다물고 지푸라기고 딱 입 다물고 말 안 해. 말 안 하면 끝이니까. 말 안 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말 안 해. 하지만 언니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정성교회가 내 성격을 다 아니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보여진다는 건 아니야. 그때는 단어 설정을 잘해야 돼. 보여진다. 혼이 내다본다. 이게 안 돼. 그거는 종교야. 내가 귀신을 본다. 하나님 영벌이 세졌다. 이게 종교였잖아. 그 지금은 단어를 설정을 잘못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때가 차면 아버지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지를 두는 말을 해야지. 그 보여진다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뭐 점쟁이가. 그러면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있잖아. 정전이가 그랬잖아. 어? 생일날 아들이 내가 내 생일날 내가 미역국을 먹어야 돼. 애들 생일날. 그러니까 한준이 어머니한테 한준이 오빠 어머니한테 미역국 드리는 거 맞지? 한준이 오빠가 지금은 진짜 사람 돼갖고 영주가 달라 보인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뭐 10년 전에 한준이 오빠야나 지금의 오빠야나 난 똑같아. 그때 오빠야도 좋았고 지금의 오빠야도 좋았고 그때 오빠야도 우리를 받아줬고 지금의 오빠야도 받아줬어. 나는 맨 처음에 순방에 왔을 때 허리 구부정 해가지고 오빠야 얼굴은 밝아졌지. 이게 눈을 이렇게 짙게 뜨면서 약에 허리 못 펴갖고 눈만 이렇게 밀어 올려갈 수 있을 때 오빠의 그 어두운 면을 봤지만 그 오빠야지만 그때도 어? 영식이 오빠를 따라온 그 자리에서 그 오빠야 있는 그 모습 난 그 첫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오빠야를 이렇게 중심부로 이렇게 불려진 그 자리가 나는 그 첫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다 맡은 자리에 맡은 바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한 사람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난 스트레스 받지 않아. 왜냐면 이미 그 사람은 내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 이미 내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 사람 내 사람이라 하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 될 거라고도 생각해 보지 않아. 그는 하나님께서만 아시지. 그래서 뭐 나는 여지가 없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게 없다고. 종교에는 그런 게 있었지. 종교에서는. 근데 그게 없어. 나는 대국에 와서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없어졌어. 진짜로.
그게 내가 정말 달라지고 영식이 오빠도 알다시피 저번에 저번 주에 나의 모습하고 또 달라져. 그게 내가 있잖아. 진짜로 다른 마음이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애들하고도 내가 우리 애들한테 내가 정말로 화날 땐 화를 내면서도 그 아이들한테 왜냐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을 내가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옛날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내가 애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야. 진짜. 그 어떻게 나는 김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 이번 주 말고 저번 주에 내가 순열이 언니한테 걸려가지고 언니가 사과를 하길래 나 진짜 내 진심이었어. 받아주겠다고. 그 받아주고 이제 끊는 거야. 그 뒤부터 순열이 언니를 앵꼽게 보거나 뭐 지른기다 이런 마음 전혀 없어. 이미 사과를 했으니까. 나는 정말 사과를 받고 싶었거든. 순열이 언니한테. 나는 다른 사람 왜 이랬지만 난 상관없어. 나는 내가 순열이 언니한테 걸려가지고 내 목구멍에 다시 내 속세를 진 것처럼 이렇게 내 목을 계속 조어지더라고. 그 언니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언니가 뭐 그든 모든 하나하나가 근데 언니가 뭐 새로운 것을 봐서 지금도 언니는 바뀐 사람이 아니야. 그때 잘못했다 해놓고 언니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 하지만 이미 언니는 사과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그 언니를 전혀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순열이 언니를 기다렸던 거지. 바뀔 거라고. 근데 언니가 안 바뀌어. 근데 언니가 사과를 했어.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 하시겠지. 그게 나한테 요번에 바뀌어진 내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상숙이 언니도 알지만 언니하고 내가 몇 번을 전화를 통화를 했지만 나는 같이 욕해. 욕하고 언니 보고 언니대로 살아. 이런 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언니야 숨쉴 구멍 줘야 돼. 숨쉴 구멍. 숨쉴 구멍이 있어야 돼. 산소통이 되어야 돼. 성성 모임은 산소통이야. 진짜로. 왜냐면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를 받아주는 영숙이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뭐 이렇게 종교적이고 오빠가 아직까지 좀 좀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 전혀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 오빠야는 그냥 우리 다 받아주잖아. 누군가가 나를 받아준다는 그 자체만 얼마나 감사하노. 주님 찬양합니다. 아이고 우리 청성동산이 보물이다 보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그 절삭공구 알지 반전아? 그 목공소 예, 예. 가면은 그 나무 깎는 기계 있잖아. 예예. 예. 그리고 또 쇠를 깎는 금강석도 있고. 그 깎을 만한 재료가 없으면 안 깎여. 깎을 만한 재료가 있어야 깎이니까. 정말 진짜 보배다 보배. 그러죠. 아, 누가? 아, 다들 이래 청성동산에서 이렇게 음성을 들으니까 왜 이래 좋은지 모르겠다. 보니 보인다 하는 사람도 좋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사람도 좋고. 아멘. 참 저 상숙이 오늘 감정을 듣는데 왜 그래 시원한지 모르겠네. 아이고 주일날 김태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김태현 목사님이 율법 준거 아니잖아. 아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게 아니잖아.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나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 이거는 하라 하지 마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또 예수를 먹은 사람은 먹은 대로 사라지는 거라. 아멘. 이거는 뭐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니, 먹은 대로 사라지는 건데.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 몸하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빵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체질이 또 다르거든. 내가 아침마다 베이글 한쪽, 사과 한쪽, 커피 한 잔, 계란 후라이 하나 이래 먹기 시작한 지가 한 5, 6년 됐나? 그런데 그거부터 내 몸이 많이 붓지도 않고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냥 지금 72kg, 73kg 그 사이에 늘 왔다 갔다 해. 결국은 먹는 것이 내 몸을 이루는 거라. 근데 어린 양 고기 예수를 먹었는데 호랑이가 나오겠나? 나올 수가 없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그 십자가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뛰 내려오겠나? 아니잖아. 요즘은 십자가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네. 원할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 뭐 싫으면 쪼르르 내려온다네. 또 참 재미난 용어가 요즘 있더라고. 근데 사실 김 목사님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의 그 근원은 이엘렛 목사님이잖아. 이엘렛 목사님 안에서 먹은 그 양식이 김치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지금 흘러나오잖아. 근데 이엘렛 목사님 안에서 나오는 양식이 뭔가? 어린 양고기잖아. 요즘 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양식이잖아. 아멘. 이 양식을 먹는 사람 그렇게 사라지는 거지 뭐. 살아내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자꾸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 나는 일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증인으로, 증거로 그 말씀을 풀어내서 먹여주는 인천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라. 적어도 김치현 목사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안에 거기 붙들려 있는 사람인 거야. 아멘. 근데 이게 안 보이는가 봐. 꼭 그 말을 해야 된다고만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 저도 들었어. 근데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 말을 안 해. 그 말을 안 해도 그 향기가 나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고 합당한 생활은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나는 없고 아버지만 있는 거잖아. 나는 없고 아버지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
거기에서 나온 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은 뭘 표현하기 위한 거라. 표현한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어떤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하는 사람 말은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 신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 사람은 못 박으면 못 내려온다. 정확한 말이잖아. 선한 거를 먹고 나면은 내려오려고 하는 거라. 선한 거를 먹은 사람의 정상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라는 그 실체, 사랑이란 그 실체가 뭐요? 나는 없고 아버지만 있는 그 존재가 사랑이잖아요. 나는 없고 아버지만 있는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오기까지 뭐가 필요했나면 믿음과 소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실체가 오고 나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사랑 덩어리, 생명 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지. 결국 믿음, 소망이 왜 필요했나? 그 생명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본체고 본체의 형상이니까 형상은 껍데기란 말인데 이미지 껍데기란 말인데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다른 말로 예수가 나를 본 적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그 형상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한 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발견한 소유와 능력이 우리하고 다른 그 예수가 아니고 소유와 능력이 다 끝나버린 예수 소유와 능력이 다 끝나버린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자리에서 만나자 이거잖아요. 소유와 능력이 다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예수와 나는 하나이니까 그 자리에서 만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된다. 우리가 예수로 사라진다. 이 말씀에 이 복음을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분배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라 하지 말아야 하라 하지 말아 이런 말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리스도를 먹고 나면 할렐루야. 합당하게 생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향기가 나오고 또 공급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뭐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은 대로 나옵니다. 아멘. 먹은 만큼 사라지고 먹은 만큼
형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은 만큼 그리스도를 먹은 만큼 어린 양 고기를 먹은 만큼 우리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연합되는 거니까 우리 이 길로 계속 고합시다. 아멘. 그러면 아멘. 우리를 부르신 네가 당신의 목적을 다 이루실 겁니다. 아, 또 오늘 상승이 너무 시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아멘. 기랑이가 보인다. 기랑이 맞지? 아, 또 상승이 너무 시원하다. 아주. 한준아. 네. 나는 우리 엄마가 7월 네. 달에 났어. 7월. 아. 완전 나올 거야. 아, 7월 달에. 어, 7월 달에 나왔는데 나는 여름만 되면 우리 엄마 못 먹었다. 내가 너 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봐라. 아유, 근데 끝까지 나왔어. 언제 뛰어났어? 병원에 사오는데. 병원에 사오. 이제 나 코로나 더 보자카잖아. 아 계속 가야 돼. 아 치료는 하고.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 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했어. 약을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약이 언니 35만 원이야. 먹는 약 바르는 약. 바르는 약이요. 어. 그 재생 크림하고 그렇게 얼굴 뜨지 않게 붙이는 거. 그게 요만한 파스 같은 건데 그게 13만 원이에요. 그거 아빠 닮았어. 그래? 그거 그거 아니고. 아빠 잘 생겼구나. 한준아 생기는 거 아빠. 아빠. 아. 내 원영이 늘 아빠 잘 생겼다. 방수가 그 아빠가 더 까맣지. 네. 햇빛을 안 보도록 철저하게 지키라고. 네, 안 집에서 꼼짝도 안 할 건데요, 뭐. 내일 우리 집에 청소하는 분들 오세요. 어. 또 우리 준영님께서 아주 잔뜩 어지러 놓고 나가셔가지고 나 그날 그 넘어지면서 그 칼에 다 쏟았잖아요. 어. 그걸 고스란히 두고 나가셔가지고 그게 오니까 막 썩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집이. 집축이 싫어서 나가신 것 같아요. 나는 숨결이가 숨결이하고 나하고 만난 첫 자리도 굉장히 각별하거든요. 숨결이가 그 암 선고를 받고 그 완전히 그 다른 자리로 딱 전환이 될 때 숨결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숨결이가 말하는 거나 어떻게 거칠게 좀 표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숨결이가 너무 좋은 거야. 왜? 그 첫 자리를 너무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 너무 그냥 숨결이가 좋아. 근데 정말 이 청송 모임이 자기가 숨이 쉬어지는 궁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오늘 이렇게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여인들이 모여서 정말 오빠가 찬양 선곡을 한 것처럼 비천한 이토록 비천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네 한 것처럼 상숙이 언니 인생이나 윤혜 언니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숨결이 인생이나 다 똑같은 거야. 한 개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잔치가 되는 곳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숨결이가 마음껏 그 표현할 수 있는 이 모임이 있다는 게 또 마음껏 표현 숨결아 마음껏 표현해라 윤혜 언니도 마음껏 표현하고 상숙이 언니도 할 말이 많어 한 시간이고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이 장이 펼쳐지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이 모임이 있다는 게, 영식이 오빠가 계셔서 또 있고, 또 우리 한준 형제가 있어서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그런 장이 펼쳐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냥 숨결이 간증을 듣는데 막 내 가슴이 막 너무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시원합니다. 여기가 숨구멍이구나. 숨구멍이라고 하구나. 야,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다, 예, 우리가 이곳에서 다 숨을 쉬고 살고 있구나. 똑같구나. 그래, 내가 숨결이가 그 도마 체험 오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못 와서, 숨결아 걱정하지 마, 않아도 돼. 내가 네 거 하나 해다가 갖다 줄게. 그래, 우리가 아 정말 그렇게 서로 함께하고 나누고 같이 숨쉬고 같이 즐겁고, 상수견이가 그러면 같이 마음 아프고 같이 아프고, 아 이런 세계에 불려졌다는 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리고 상수견이가 함께하니까 뭔가 또 막 이 청송 모임이 꽉 찬 것 같고, 상수견이도 이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언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 정말 그게 기다려지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그런데 내가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엄마한테 대국에 안 다닌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대국에서 들은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전달을 하잖아. 근데 그렇지. 내가 엄마한테 이랬거든. 우리 엄마가 이런다. 점점 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 나보고. 그렇지 맞지.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기겠어. 그래서 내가 아 그럼서 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 우리 그 동생의 남편이 지금 앞에서 지금 그 암 선거 말기 살아야 1년 산대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내가 우리 여동생한테 뭐라고 묻혔냐면, 상희야 우리가 저기 네 남편이 어? 우리 제부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다. 또 갑자기 다 났다고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걱정 말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병원으로 지금 갔거든, 저번 주에.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있는데도 내가 엄마한테, 엄마 여름 분명히 하나님이 낚여줘서 우리 곁에 다시 올 거니까, 날 낚여줬는데 그렇게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엄마 걱정이, 매일 전화 통화만 우셔. 나보고 정말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이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얼굴 다쳤다고 전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2주 동안을 완전히 전화를 안 하면 걱정하시니까 전화기를 바짝 끄고 페이스톡이니까 얼굴 안 보이게 하고, 엄마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이러면서 전화를 했대니까 그 애가 되고. 손결이 말씀 말대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기다릴 수밖에 없고, 지금 지금도 안전하고, 나는 진짜 내가 뭘 어떻게, 난 못하는 사람이란 건 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준영이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뭐 오면은 내가 나가라고 난 말 못하지. 난 내 손으로 뭐 내가 뭐 저기 뭐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겠어, 뭘 할 게 있어. 그냥 가만히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와서 주님과 잘 오고 살지 난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고 자신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나는 이번에 뭐 너무 고생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나 사람들에게 하시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고. 내일 집 친다니까 하루 종일 지금 3박 4일 집 치고 못 알아서 내일 또 사람 4명 와요.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정말. 집 깨끗이 처음에 또 오시려나. 나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나 오늘 청소 가려고 그랬어.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오려고 그랬거든. 근데 아, 집에서 밥을 네가 음식을 할 것 같더라고. 아예 나까지 가면 또 귀찮겠다 싶어서 안 갔지. 아, 오늘 어머니 모시고 밥 먹. 우리 또 서울에서 딸내미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응. 밖에서 먹을 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안 갔고. 언니 언니 생일 때 불러. 우리가 갈게. 그래, 내 생일 날 있잖아. 꼭 내가 네. 차려서 부를게. 왜냐면 내가 아. 생일을 못 차려. 그러니까 작년에야 우리 부모님 작년에 미국에서 한번 하고. 계속 내가 못해 먹었는데 내가 내 생일 잘, 내 생일상을 잘 차려가지고 불렀대. 감사해요. 바이바이. 잘 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오빠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잘 자라. 사랑합니다. 미투.